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도 조금 이제 지루하게 시장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서는 미증시와 이제 연동성이 조금 약해지고 중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조금 강해졌었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와 코스닥 연동성이 다시 또 강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어차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글로벌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해외 증시에 대한 분석도 국내 증시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요인은 국내 시장은 어쨌든 해외 증시보다는 펀더멘털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실적 컨센서스 변화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주를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적인 포인트 두 가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시황 점검인데요. 네, 이번 주에 잡은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 경기 지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네, 중국 경기 지표를 또 잘 봐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국내 기업의 업종별 순이익 추정치 변화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을 분석하시던 간에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업종, 테마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업종, 테마의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중에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르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인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입하기가 좋은 매매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중국 지표부터 한번 볼 텐데 이게 좀 생소하신 지표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 화물차 운송량 지수입니다. 화물차 운송량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화물차가 운행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 반대로 화물차 운송량 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경기가 꺾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경기 지표보다 요 지표가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 운송량 지수를 보시면 추후 중국 경기 지표를 미약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중국 화물차 운송량 지수입니다. 전국 기준이고요. 2021년은 이제 지난 거고요. 2022년이 이제 현재인데 쭉 올라왔다가 다시 쭉 꺾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폐쇄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는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화물차 운송량 지수가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런 만큼 앞으로 화물 운송량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지표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업종별 순이익 추정치 변화입니다. 그래서 1분기 순이익 추정치와 네, 올해 2분기 순이익 추정치 변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은행, 그리고 자동차, 네, 그리고 상사 자본재, 통신 서비스 여기 보이시는 네 업종이 1분기보다 2분기에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섹터, 저는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승폭도 보시면 2분기의 개선폭이 확실히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해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순위에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있다는 부분 아실 거예요. 주가도 어쩌죠? 네, 현대차와 기아 네, 꾸준하게 우상향을 치고 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부진했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